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곡화가 만발했습니다. 많은 곡화로 여러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한평 현장에 정규석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비 축제로 유명한 한평. 가을엔 국화 축제가 유명한데요. 축제 장소로 가는 길목, 웃는 표정이거나 동물 탈을 쓴 모습 등 여러 형태 허수아비가 정겹습니다. 한평 국화축제는 사계절 내내 볼거리가 풍성한 관광 한평을 만들기 위해 2004년 가을에 시작됐는데요. 한평 2022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아름다운 국화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1,000개 이상 국화를 피워낸 천간작이 눈길을 끄는데요. 또 다른 가을 상징인 억새와 국화가 함께 어울린 국화길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를 가진 나무나 돌과 함께 국화를 심어 가꾼 분재를 볼 수 있는 전시장에는 많은 시민이 구경하며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항아리에 국화를 담거나 작은 초가집 모형 지붕에 국화를 심어 놓기도 해서 국화가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화로 우리 전통 옷인 한복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데요. 뒤쪽에는 구층탑과 경복궁 근정전이 국화로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국화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지날 수 있는 국화무지개 터널은 코까지 즐겁게 하는데요. 뽀로로 캐릭터들은 어린아이에게 인기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국화와 우리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평에서 CNBC 시민기자 정기석입니다.